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어젯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유리. 분명히 혼자 잤는데 일어나 보니 눈앞에 토끼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깜빡하고 착각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일어나 보니 다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토끼 인형. 유리는 혹시 엄마가 침대에 인형을 놓은 거냐고 물어보지만 엄마는 그런 적 없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하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보지만 전혀 믿어주질 않는 아이들. 그날 저녁 엄마는 토끼 인형을 옷장 속에 넣어놨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 보니 또다시 토끼 인형이 있고 유리는 겁에 질리는데요. 그날 저녁은 아예 인형을 엄마가 안고 자겠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늘에 유난히 붉은 달이 떠있는데 붉은 달빛에 갑자기 일어나는 유리. 그리고는 눈을 뜨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 밖으로 나가는데 엄마가 자는 방에 와선 토끼를 끄집어내죠. 인기척에 깬 엄마는 놀라서 유리를 부르는데 유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토끼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다시 유리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지만 갑자기 움직이는 토끼. 그리고 인형은 유리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유리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보지만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인형. 엄마가 뒤쫓아가서 인형을 유리에게서 떼어놓자 유리의 눈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며 빙의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일어서자 유리의 눈색도 다시 붉어지고 엄마는 유리를 안고 도망쳐보지만 계단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며 쫓아오는 인형. 유리를 데리고 집 여기저기 숨어보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에게 토끼 인형이 때리고 싶다고 하는 유리. 엄마는 겁에 질려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도 눈이 붉게 물들며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리고는 행복한 듯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사람의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거대 토끼 인형이네요. 유치원 하원버스에서 내린 후 짱구와 인사하는 철수. 집에 도착한 철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 순간 갑자기 꺼지는 천장의 등. 철수는 정전인가 보다고 하면서 경비 아저씨를 찾는데 경비실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 순간 탁탁탁 발소리가 나더니 철수 뒤로 뛰어가는 짱구. 철수는 짱구를 불러보지만 짱구는 대답도 없이 가버리죠. 철수는 짱구가 방금 버스 타고 갔다며 이상해하지만 짱구를 뒤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짱구를 보곤 같이 가자면서 엘리베이터까지 뛰어온 철수. 하지만 짱구는 엘리베이터 안에 없습니다. 철수는 분명히 짱구가 타는 걸 봤다며 집으로 가는 7층을 누르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에서 내려서 집 앞으로 달려가지만 철수가 벨 누르기 위해 놓아둔 발판이 없습니다. 문을 두들겨 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초인종 위를 보니 7층이 아니라 8층으로 온 걸 깨달은 철수. 철수는 숫자를 잘못 눌렀나 보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7층을 누르지만 이번에 도착한 곳은 6층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7층으로 갈 수가 없는 철수. 철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게 분명하다며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8층에서 계단으로 한층 내려왔지만 도착한 곳은 6층입니다. 철수는 당황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살펴보는데 7층에서 나오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거라며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역시나 엄마는 없고 엘리베이터 창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엄마를 불러보지만 엄마는 철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죠. 그때 또다시 짱구를 발견하곤 저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니 엄마가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사라지고 짱구가 탄 엘리베이터로 가지만 또다시 사라진 짱구. 그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철수는 옥상으로 가게 되는데 옥상 밖으로 나가 1층을 쳐다보는 철수. 그곳에서 방금 전 짱구와 인사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나라며 믿을 수 없다는 철수. 그리곤 자기 자신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당황한 철수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상한 저주에서 풀린 건지 7층에 도착하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난 짱구. 그리고 705호의 문이 열리면서 엄마를 만나며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철수가 옥상에서 봤던 썩소짓는 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유리와 리얼 소꿉놀이 하러 힘없이 걸어가는 아이들. 그러던 중 짱구는 예쁜 누나들을 발견하곤 딴 길로 새는데요. 철수는 그쪽 길이 아니라며 짱구를 나무랍니다. 아이들 눈에 보이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깁니다. 철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며 짱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예쁜 누나는 아이들을 붙잡으며 마침 우리도 4명이라면서 볼일 보고 올 테니 자기들 대신 잠깐만 줄 좀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잠깐이라면 괜찮다며 줄을 대신 서겠다고 하고 줄에 서자 한순간 몸 색깔이 변하는 아이들. 누나들은 방방 뛸 듯 기뻐하며 금방 오겠다고 하곤 가버립니다. 그 후 훈이는 앞에 아저씨에게 이게 무슨 줄이냐고 묻는데 그건 모르는 게 좋을 거라고 대답하는 아저씨. 그리곤 아직 창창한 애들인데 안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거리는데 그때 유리는 약속 시간에 늦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중에도 짱구 일행 뒤로 줄이 더 길어지고 아이들은 늦으면 유리가 화낼 거라면서 누나들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아저씨. 아이들은 뭔가 이상한 줄 같다면서 그냥 가자고 하는데 줄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몸이 맘대로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앞줄이 줄어들자 몸이 멋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그냥 갈 길 가는 사람들. 그 순간에도 줄은 점점 줄어들어 아이들은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줄 제일 앞에 보이는 정체 모를 검은 집. 그 집 안으로 사람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들어가고 있었죠.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다며 이상하다는 맹구. 아저씨는 자기 차례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며 검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차례가 온 아이들은 도망치려고 하지만 줄에서 나갈 수가 없고 그때 기다리다가 지친 유리가 아이들을 찾아왔는데 아이들이 집 안으로 안 들어오자 갑자기 열리는 문. 그러더니 아이들을 빨아들이려는 듯 강한 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유리가 여기서 끝이라고 쓴 종이가 문에 붙어버리자 사람들은 끝났다면서 웅성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하고 새까맣던 집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이 집에 들어갔다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엉덩이 까고 까불며 방귀 끼다가 엄마에게 맞는 걸로 시작하는 짱구. 하지만 짱구는 방귀가 뭐 어떻냐면서 거울도 맨날 엄마 얼굴만 보다가 자기 엉덩이를 봐서 기분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짱구는 괜히 매를 벌어서 혹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고 보니 거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자꾸 말 안 들으면 거울 속의 짱구랑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복미선. 짱구는 어린애답게 겁먹은 모습을 보이며 거울 속의 짱구보다 자신이 더 착하다고 어필하는데 엄마는 거울 속의 짱구랑 바꾸지 않을 테니 마당에 잡초 좀 뽑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질색을 하면서 괜히 거울 핑계 대면서 잡초 뽑기 시키려는 거라며 도망가는데 짱구가 이동을 하지만 거울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짱구의 모습. 복미선은 짱구를 잡으려고 따라가다가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마당을 쳐다보는데 어느샌가 짱구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짱구답지 않게 말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말이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복미선은 짱구를 말없이 쳐다보고 흰둥이도 왠지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덤덤히 계속해서 잡초를 뽑는 가짜 짱구. 한편 도망쳤던 진짜 짱구는 한참 뒤에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는 짱구에게 잡초 뽑느라 고생했다며 간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짱구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며 손을 닦는 사이 짱구의 간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울 속의 가짜 짱구. 진짜 짱구가 뒤늦게 왔지만 그릇은 텅 비어있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짱구는 마당 문을 열어보는데 깔끔하게 다 제거된 잡초를 보고 놀라는 짱구. 그때 엄마가 슈퍼에서 양파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짱구는 또다시 심부름을 하지 않고 놀러 갑니다. 신나게 놀다가 저녁쯤이 돼서야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에 놀러온 이슬이 누나를 만나게 되고 우리 집에 놀러온 거냐며 행복하다고 하는 짱구. 하지만 이슬이 누나는 지금까지 같이 케이크 먹고 놀지 않았냐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으로 가버립니다. 짱구는 부엌에 가보지만 역시나 짱구의 간식 그릇은 비어있고 문 뒤에서 자신의 형체를 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음침하게 웃더니 어딘가로 도망가는 가짜 짱구. 짱구는 겁도 없는지 뒤늦게 쫓아가 보지만 가짜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짱구도 들어가려고 하지만 거울에 부딪히기만 합니다. 분한 마음에 엄마의 립스틱으로 거울에 낙서를 해보지만 엄마한테 잡혀서 되려 혼나기만 하죠. 그리곤 엄마에게 잡혀서 끌려 나가는데 거울 속의 짱구는 거울 속의 엄마에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귀신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두 반대로 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에피소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유치원 합숙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하는 최성화 선생님. 유치원의 불은 꺼지고 아이들은 합숙이 참 재밌었다고 하면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유치원의 7대 불가사의에 대해 아냐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유치원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개수가 다른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후니 짱구는 아이들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묻지만 철수는 모르겠다고 하고 맹구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계단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철수가 그건 그저 헛소문일 거라고 하고 아이들은 잠에 드는데요. 모두 잠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은 훈이는 철수를 깨우고 둘만 가기 무서웠던 철수는 유리를 깨우고 유리는 맹구를 깨워서 짱구만 빼고 네 명이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는 깜깜하고 꽤 멉니다.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짱구 때문에 깜짝 놀란 유리와 아이들. 그 덕에 화장실까지 한순간에 달려가는데 성공합니다. 훈이는 조금만 늦어도 쌌을 거라며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화장실을 나와선 오른쪽을 보는 짱구. 그리곤 아까 말한 계단이 저거 아닐까 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는데 왠지 수상쩍어 보이는 계단이 있죠.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맹구는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짱구가 대표로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 숫자를 제대로 셀 줄 몰라서 실패하고 두 번째로 맹구가 시도하지만 너무 느려서 실패하고 다음으로 철수가 혼자 계단에 오르기를 시도합니다. 차분히 숫자를 세면서 오른 철수는 39을 외치며 2층에 도착하는데 2층엔 아무것도 없고 벽엔 붉은 꽃만이 대나무통 장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내려오는 철수. 다행히도 내려올 때의 계단 개수도 39개로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이건 그냥 계단이라며 안심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불 개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이들은 캄캄하지 않으니까 계단에 한 번 더 올라가 보자고 하는데 화장실 옆엔 계단은 없고 벽엔 어제 철수가 본 붉은 꽃만 있죠. 짱구는 최성화 선생님에게 여기 있던 계단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선생님은 우리 유치원은 1층뿐이라 계단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귀신에게 홀렸던 걸까요? 또 대나무통에 장식된 붉은 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집에서 DVD 볼 생각에 신난 신형만.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닭살 커플이 같이 보자며 치근덕 됩니다. 짱구 아빠가 우리 집은 커플이 시간 때우는 곳 아니라며 돌려보내는데 이 커플은 집에 가던 중 처음 보는 DVD 가게를 발견하게 되죠. 뭔가에 이끌리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그때 가게 주인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맞이하며 아주 재미있는 DVD가 있다며 꼭 보라면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곤 뒤돌아서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조용히 웃음 짓죠. 집에 돌아온 닭살 커플은 소파에 앉아서 DVD를 보려고 켜는데 TV에서 뭔가를 본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릅니다. 다음날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는 짱구 아빠. 그때 어딘가 정신나간 표정의 닭살 커플이 방문해선 어제 본 DVD가 너무 재밌다며 굳이 빌려주러 왔다고 하고 꼭 보셔야 한다는 말을 남기곤 돌아가죠. 그 후 옆집 아줌마도 이상한 표정으로 꼭 보라며 DVD를 빌려주고 혼이도 DVD를 빌려주겠다며 빨리 보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복미성과 신영만은 집에서 그 DVD를 보기로 하는데 재생을 누르자 웬 검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기분 나쁘게 복미선과 신영만의 얼굴로 변하는 검은 물체. 복미선은 우리가 왜 저기 나오냐며 놀라는데 그 형체들은 TV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오더니 신영만과 복미선을 덮쳐버립니다. 그때 짱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지금 당장 DVD를 보라고 하죠. 짱구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도망가 보지만 집요하게 쫓아와서 빨리 보라며 강요합니다. 짱구는 다시 거실로 도망치고 TV 속에 갇힌 진짜 엄마 아빠를 보게 되는데 괴물들은 너도 조금 있으면 TV 속의 세계로 갈 수 있다며 다가오고 TV엔 짱구의 얼굴을 한 괴물이 나타나죠. 짱구는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되감기 버튼을 누르는데 그러자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괴물들. 엄마 아빠는 다행히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입이 귀까지 찢어진 DVD 가게 주인이 나타나는데 현실 세계를 손에 넣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하는 빌런. 하지만 짱구와 신영만의 공격에 빌런은 사라지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짱구가 되감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 짱구는 한바탕 놀고 나서 초코비를 먹으려고 찬장을 뒤지는데 갑자기 냉동실 문이 혼자 스르륵 하며 열립니다. 아빠는 짱구에게 냉동실 문 열었으면 닫아놓으라고 하고 짱구는 자신이 연 게 아니라며 변호해보지만 너 아니면 누구냐는 아빠의 말에 툴툴거리며 문을 닫죠. 그날 밤 짱구네 가족은 모두 잠들었는데 부엌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스산합니다. 그때 또다시 혼자 열리는 냉동실 문. 그리곤 웬 괴물이 냉장고에서 튀어나오는데 자신의 이름은 미니 눈사람맨이라고 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때는 엄청난 폭설이 내린 지난 겨울 1월 14일. 짱구는 아빠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고 엄마에게 자랑하면서 이 미니 눈사람이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는 따뜻해지면 눈이 다 녹을 거라고 하지만 짱구는 헤어지기 싫다며 냉동실에 보관하게 해달라고 조르죠. 결국 엄마의 허락으로 눈사람은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비좁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미니 눈사람. 며칠 뒤 짱구는 눈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만 꺼내 먹고 엄마는 좁은 냉동실에 냉동식품을 꾸역꾸역 넣는데 눈사람은 결국 치킨 너겟에 깔려 뭉개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원한이 모인 눈사람 괴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 짱구를 제거하려고 계획하는 눈사람 괴물.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짱구가 방 밖으로 나오는데
윷사람 괴물은 고드름을 던져서 짱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액션 가면 모자를 쓰고 있는 짱구에겐 통하지 않고 이어서 차가운 공기로 짱구를 얼려버릴 계획을 세우지만 짱구가 발로 찬 인형에 맞아서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더운 날씨 탓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눈사람. 하지만 눈사람 때문인지 추워진 짱구는 열이 나는데요. 아빠는 밖에 금방 다녀올 테니 짱구에게 집 보며 쉬고 있으라고 합니다. 눈사람은 짱구를 해치울 기회라며 웃음 짓죠. 아빠가 나간 후 열이 심해진 짱구에게 접근하는 눈사람 괴물. 그리곤 한 방에 죽이려고 거대한 얼음 송곳으로 변하더니 짱구를 뚫어버릴 기세로 돌진하는데 짱구는 얼음 송곳으로 변해버린 눈사람 괴물을 가볍게 저지하곤 시원하다며 끌어안고 몸을 비벼댑니다. 혀로 핥아먹기까지 하는 짱구로 인해 눈사람은 녹아버리고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원한이 쌓인 눈사람 괴물은 사라지는가 싶더니 베개 속에 봉인되는 듯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그나저나 6개월 넘게 냉동실에 있던 눈사람은 위생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액션 가면 뽑기를 하는 훈이. 하지만 또 똑같은 게 나왔다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곤 장난감을 가져가지도 않고 캡슐 수거함에 버리죠. 훈이가 가고 난 후 캡슐 상자에선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는데 갑자기 뭔가가 움직이면서 상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훈이는 친구들에게 뽑기에서 뽑은 장난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다 모았냐는 철수의 질문에 아직 두 개가 안 나와서 뽑고 있지만 중복이 너무 많다고 하는 훈이. 그러면서 똑같은 장난감은 필요 없다며 지겹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훈이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다가오는 물체. 훈이는 갑자기 오싹함을 느끼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터질 것 같던 훈이는 소변기 앞에 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혼자 열리는 문. 거기서 훈이랑 똑같이 생긴 괴물이 훈이를 노려보죠. 놀란 훈이는 친구들에게 가서 화장실에 괴물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확인해보지만 화장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수는 훈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착각한 것 같다고 하죠. 그 후 아이들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는데 훈이의 장난감이 어디로 간 건지 다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고양이가 물어간 것 같다며 같이 찾아보자고 하죠. 그때 훈이 뒤에서 갑자기 캡슐을 열며 나오는 괴물. 그리곤 훈이 몸에 캡슐을 대니 훈이가 캡슐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캡슐에 완전히 갇혀서 이 지경이 되죠. 짱구가 꺼내주니 원래대로 돌아온 훈이. 그 후 주위에 훈이의 모습을 한 괴물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 둘도 아니고 꽤 많은 숫자의 훈이 괴물이 다가옵니다. 결국 포위되고 만 아이들. 서서히 다가온 괴물 중 하나가 훈이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훈이의 가방에서 떨어진 빈 캡슐이 괴물의 몸에 닿자 괴물은 캡슐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그 후 아이들은 캡슐을 이용해 괴물들을 처치해보지만 뽑기 기계에서 계속 나오는 괴물의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짱구와 철수, 맹구가 기계를 멈추러 직접 달려가 보지만 기계를 멈추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캡슐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괴물들은 남은 훈이까지 처리하려고 다가오고 결국엔 훈이도 괴물들한테 먹히고 마는데 똑같은 게 나와도 버리지 않겠다며 미안하다고 소리치는 순간 괴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괴물들은 버림받은 장난감의 원혼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뭘 할지 고민하는 짱구 엄마. 그러자 다른 아줌마들이 아주 편리한 앱이 있다면서 소개해주는데요. 스마트 개인 만능 비서라고 하는 앱으로 질문하는 건 뭐든지 다 대답해준다고 합니다.
짱구 엄마에게 강력 추천하면서 써보라고 하는 아줌마들. 유리 엄마는 비서에게 오늘 반찬은 뭘 만들지 물어보는데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그랑땡을 하라는 비서 앱. 그 후 아이들이 유치원 끝날 시간이라며 알람이 일제히 울립니다. 그때 공미선의 핸드폰에 혼자서 저절로 깔리는 비서 앱. 집에 온 짱구 엄마는 오늘 저녁엔 무슨 반찬을 할지 고민하다가 비서 앱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피망 고기 완자를 추천해주는 비서 앱. 짱구는 피망은 먹기 싫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혼만 나고 엄마는 장 보러 간다고 하는데 그 순간 비서 앱의 눈동자가 변합니다. 짱구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핸드폰 말만 듣는다며 싫다고 하는데 최성화 선생님과 남일희 선생님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고 잠시 후 11시는 미술 시간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비서 앱의 안내를 받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선생님. 그 후 집에 온 짱구는 이리와 보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데 엄마는 두 눈이 퀭해서 피곤한 얼굴로 옷장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비서 앱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깔끔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잠에서 깬 짱아가 울기 시작하는데 짱아가 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엄마. 그리곤 핸드폰을 꺼내 아기가 울 땐 어떻게 하냐고 앱에게 묻습니다. 짱아의 취향을 어떻게 안 건지 앱은 보석 전단지를 보여주라고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앱이 시키는 대로 하는 복미선. 또 짱구에게 간식은 뭘 줄지 앱에게 물어보고 나서 앱의 명령에 따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비스킷을 던져주고 짱구가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하지만 비서 앱이 주라고 했다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먹으라고 하는 엄마. 그리고는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앱의 지시에 따라서 장을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같은 표정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짱구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비서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소리치더니 갑자기 짱구를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짱구를 쫓던 중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지만 짱구는 사라졌고 어디 갔냐고 혼잣말 하는데 한 걸음 뒤로 가라고 답해주는 비서 앱. 그리곤 자판기 뒤쪽에 숨어있던 짱구를 발견합니다. 짱구 찾았다. 짱구는 핸드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곤 엄마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기괴해진 엄마에게서 도망가며 앱을 지우려고 시도하는데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당장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죠. 결국 짱구는 비서 앱을 지우는데 성공하고 그 순간 짱구 엄마와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짱구와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결정해줬던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며 말이죠. 하지만 핸드폰에 비서 앱 버전 2가 자동으로 깔리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 했던 귀신의 소행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짱구 찾았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공원을 보고 의아해하는 아이들. 조용하고 좋다면서 아직 셋이니까 여기서 놀자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네를 타는 짱구와 맹구. 그때 훈이 옆에 갑자기 나타나서 역시 그네가 제일이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양그네라고 합니다. 한편 유리는 짱구와 맹구에게 그네 타지 말고 같이 놀자고 제안하는데 짱구와 맹구가 그네에서 내리자 훈이에게 그네를 타라고 하는 아이. 훈이가 그네를 타자 유리는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네는 그 순간 표정이 굳어버리죠.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네를 타라고 강요하고 유리에겐 그네 타는 걸 방해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네를 억지로 계속 타는 아이들은 점점 지치는데요. 철수는 그네 타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울먹이자 훈이는 미안하다며 그네를 계속 탄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네에 집착하는 태도에 점점 이상함을 느끼는 철수. 화가 난 유리는 이제 그만 집에 간다고 하고 철수도 학원 때문에 그만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유리는 공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당황한 듯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도 곧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죠. 남은 아이들도 이제 슬슬 집에 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 아이들에게 다가온 여자아이는 아직 셋이니까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왔을 때도 셋이었으니 전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였죠. 그리곤 계속 그네 타고 놀자는 이야기만 반복하더니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들을 계속 쫓아오면서 시키는 대로 그네나 타라는 귀신. 그때 짱구가 타던 그네가 부서지는데 그 순간 귀신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자 공원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폐허같이 변하며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그네를 집요하게 타라고 하던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노는 아이들. 그때 짱구는 웬 종이를 주었다면서 가져오는데요. 위아래가 비어있는 사다리 타기 게임인 듯한 종이입니다. 짱구는 한번 해보자면서 사다리 윗칸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데요. 철수가 사다리 아래에 뭔가 재미있는 벌칙을 쓰자고 합니다. 그때 유리가 뭐하고 있냐며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는데 갑자기 유리 이름이 빨갛게 변하며 붉은 선이 내려가기 시작하죠.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당황하는 철수. 그리곤 붉은 선이 도착한 곳에 갑자기 빠진다는 글씨가 생겨납니다. 그 순간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구멍에 유리가 빠지는 일이 생기죠. 철수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종이를 살펴보는데 이번엔 맹구 이름이 붉게 빛나더니 넘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다리 게임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는데 맹구는 뒷걸음질 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진짜 넘어지게 되죠. 이제 사다리 게임엔 3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맹구가 이건 저주의 사다리 타기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적으면 무조건 밑에 글씨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철수 이름이 갑자기 붉게 빛나더니 뽀뽀라는 글씨가 생겨나는데 얼마 안 가서 정말로 짱구 엉덩이에 뽀뽀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벌어졌다며 더러운 반, 무서운 반으로 쳐다보는 아이들. 그 다음은 후니 차례인데 사라진다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곤 몸이 투명해지며 정말로 서서히 사라지는 후니. 철수와 맹구가 종이를 찢어보려 하지만 택도 없죠. 그러는 와중에도 후니의 몸은 거의 다 사라져 가는데요. 하지만 짱구가 펜으로 사다리를 덧그려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최고의 한 방에 걸린 후니는 공 한 대 맞고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짱구는 사라진다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짱구는 물 마시고 있는데 서서히 사라지는 짱구의 다리. 그 후 점점 몸이 투명해지더니 갑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는 짱구. 그 순간 짱구가 방구를 끼고 냄새가 사라지면서 싱겁게 끝나는데 철수의 센스 덕분에 짱구는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그 후 사다리 타기 종이는 다시 빈칸인 상태로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는데 짱구네 동네에 은근히 귀신이 많이 사는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하려고 하는 철수. 오늘은 행사 준비로 최성아 선생님 대신 남일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도착하지만 운동장엔 아이들 하나 없이 휑한데 남일희 선생님은 다른 애들은 체육관에 모여있다고 하면서 짱구 일행에게도 교실에 가방을 두고 체육관으로 가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철수는 순서대로 벚꽃, 장미, 해바라기 반을 둘러보고 있을 리가 없는 네 번째 반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데요. 철수는 남일희 선생님에게 반이 네 개라며 이상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철수에게 잠이 덜 깼냐며 세 개가 맞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반에 가방을 놔두고 체육관으로 향하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철수. 하지만 체육관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깜깜한데요. 뒤이어 온 나미리 선생님은 유치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다시 살펴보니 철수 말대로 네 번째 반이 존재하는데 찾아보지 않은 건 저곳뿐이라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하지만 교실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철수가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살펴보자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닫히고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는 짱구 일행. 그리곤 도깨비 불이 나타나며 주위를 밝혀주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후니까지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니를 찾으러 안쪽 화장실을 살펴보기로 하고 화장실 변기칸 문을 동시에 여는 선생님과 아이들. 하지만 후니는 그 어느 칸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가운데 칸을 열었던 유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변기 속에서 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와서 짱구 일행을 덮치고 철수와 짱구, 나미리 선생님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때 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돌이 되어서 튀어나오고 나미리 선생님은 충격 때문에 실성해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죠. 돌로 변한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떨어지면서 깨지기 시작하고 짱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은 잠겨버리는 데다가 미쳐서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던 나미리 선생님이 철수의 뒤통수를 잡더니 귀신에 쓰인 듯한 목소리로 철수를 위협합니다. 그 순간 발버둥치며 악몽에서 깨는 철수. 꿈인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미리 선생님에게 손으로 머리를 잡힌 듯한 흔적은 그대로 있고 철수 머리에 있을 리 없는 돌가루가 묻어 나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등원하는 버스에 오르려던 철수는 버스에 타려고 했다가 그만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마는데요. 행사 준비로 최성화 선생님 대신 나미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결국 철수는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철수가 꾼 악몽은 그저 꿈에 불과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고로 만들어주지! 허허벌판에 떡하니 있는 초밥집. 나미리 선생님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는데요. 전단지를 들고선 저렴한 회전초밥이 좋다며 입맛을 다십니다. 초밥 먹을 생각에 신나서 들어가지만 주방장은 칼을 갈며 음습하게 어서 오라고 합니다. 여기 회전초밥집이 아니었냐는 나미리의 말에 움찔하는 주방장. 회전이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회전하는 게 좋으면 영원히 빙글빙글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미리를 붙잡더니 돌려버리죠. 그때 전단지를 보고 초밥집으로 가고 있는 짱군의 가족. 짱군의 가족이 들어오면서 인사하지만 나미리 선생님은 사라졌고 주방장은 역시나 음습하게 어서 오라고 하며 칼을 갑니다. 그 후 짱군의 가족은 회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초밥을 잘 먹는데요. 다 먹고 나서 짱구가 자신은 회전 초밥이 좋다고 말하고 역시나 그 말을 듣자마자 주방장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문은 섣불리 열고 오는 주방장. 신영만은 주방장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계획을 짜고 무사히 뒷문을 향해서 밖으로 탈출하는가 싶었는데 그 안에선 주방장의 저주에 걸린 나미리 선생님이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는 사이 괴물같은 주방장은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복미선의 파워 덕에 짱구 일행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차에 무사히 탑승하는 짱군의 가족. 하지만 꼭 이럴 때만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간발의 차이로 시동이 걸려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돌아돌아 주방장은 미친 듯한 속도로 따라오고 결국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데요. 차를 살피러 나온 복미선에게 다가가더니 복미선을 나미리 선생님처럼 빙글빙글 돌려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탑플레이드 마냥 팽이 싸움을 하는데요. 도통 엉덩이가 아니군! 그 후 짱구가 돌아돌아 주방장의 몸에 매달리자 균형을 잃었다면서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주방장.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신형만의 발냄새 공격으로
주방장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고 복미선도 돌기를 멈추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회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는 유리. 하지만 집에 걸려온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짜증내며 전화를 받으러 가지만 받기 직전에 끊어집니다. 그러자 괜히 토끼 인형을 패면서 화풀이하는 유리. 그날 밤 하늘엔 빨간 보름달이 뜨고 유리는 잠이 드는데 방 한구석에 있는 인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형이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자는 유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토끼 인형. 그때 유리는 꿈속의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유리의 등 뒤로 토끼 인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상한 기척을 느낀 유리가 뒤돌아보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유리를 내려보고 있는 토끼 인형. 유리는 엄마를 부르며 기겁을 하고 도망쳐보지만 토끼 인형은 엄청난 속도로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그리곤 유리를 덮치며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악몽에서 깨어나는 유리. 유리는 무의식적으로 인형이 있던 벽을 보지만 자리에 없고 침대에 올라와 있는 인형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죠. 유리는 찝찝했는지 비 오는 새벽에 인형을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데 토끼가 든 가방 째로 버리려고 하지만 버려지길 거부하며 유리에게 달라붙는 인형. 유리는 두려운 나머지 우산도 쓰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에 치일 뻔하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리의 분노 때문이라면 헤어지지 않을 거라며 유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토끼 인형. 아무리 인형이 쿠션 역할을 해줬다곤 하지만 차 사고가 벌어진 건데 유리는 토끼 인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도착한 곳은 짱구네 집 앞.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잠이 깬 짱구는 유리를 맞아주고 유리는 짱구에게 뜬금없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는데요. 짱구가 숫자를 세는 동안 집 안을 천천히 살피는 유리. 그리곤 짱구네 벽장 안에 인형이 든 가방을 내려둡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짱구가 계속 숫자를 세는 사이 짱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유리. 유리가 간 후 엄마는 짱구에게 바닥에 왜 진흙이 있냐고 하는데 짱구는 유리가 와서 숨바꼭질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 신발이 없는데 거짓말한다며 짱구만 혼이 나고 그 후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시선을 느낀 복미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짱아는 처음 보는 토끼 인형과 노느라고 기분이 좋은데요. 복미선은 이 토끼 인형을 보곤 유리 거 아니냐며 짱구에게 묻고 유리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 토끼 인형은 내 거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중에 복미선이 직접 전화해보지만 유리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유리의 상태는 어쩐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형이 너무 좋은지 착 달라붙어 있는 짱아. 그날 밤 유리는 공포에 떨면서 잠에 드는데 같은 시간 짱구네 집 벽장이 혼자 열리더니 토끼 인형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깨어나고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짱아가 기뻐하면서 토끼 인형에게 놀자며 매달려 보지만 분노가 없는 짱아에겐 자신이 필요 없다며 갈 길 가는 인형. 술 먹고 신발장 앞에서 뻗은 신형만도 밟고 토끼 인형은 유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또다시 유리를 악몽에 빠뜨리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유리의 분노가 얼마나 컸길래 한낱 인형의 영혼이 깃든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새로 사고 싶은 토끼 인형이라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유리.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사냐고 하지만 남자애들은 눈썰미가 없다며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때 웬 빨간색 목걸이가 유리의 인형을 향해 굴러갑니다. 그러자
자아를 얻은 듯 눈이 빛나는 인형. 그날 밤 유리는 몸이 안 좋은지 괴로워하는데요. 갑자기 기괴한 움직임으로 벽장 속에서 탈출하는 샌드백 토끼. 그리곤 유리 옆에 누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는데 다른 토끼가 갖고 싶냐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냐고 추궁하더니 유리의 몸속에 강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리는 이 지경이 되고 벽에 손톱 자국을 남기곤 기절하죠. 다음날 아침 유리는 기분 나쁜 꿈을 꿨다면서 일어나지만 벽에 남겨진 손톱 자국을 보니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곤 아침 먹다가 뜬금없이 당근 주스가 먹고 싶다고 하는 유리. 유리가 평소엔 마시지 않던 걸 말하자 엄마는 놀라고 유리도 조금 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릅니다. 그 후 엄마는 유리에게 목걸이를 하고 잔 거냐고 묻고 유리는 착용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 하라는 엄마의 말에 목걸이를 빼는 유리. 잠시 후 유치원 가는 버스 안에서 유리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빼놓고 온 목걸이가 다시 유리 목에 걸려 있네요. 하지만 유치원에 온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는데요. 최성화 선생님이 그리기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온 거북이를 보여주자 유리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꼭 그려야 하나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내뱉은 건지 당황하는 순간 눈앞에서 사람들이 일그러지다가 샌드백 토끼로 변하고 잠시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괜찮냐고 묻는데 유리는 거북이같이 비겁한 녀석은 그리기 싫다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기괴한 발언에 놀라는 선생님. 그 후로도 유리는 그림은 그리지 않고 크레파스로 스케치북만 탁탁 찍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의문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유리 안에 토끼 인형이 빙의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토끼는 풀만 먹으니 햄은 빼달라고 하는 유리 속의 토끼. 그리곤 후니의 토끼 손수건이 이쁘다며 빼앗으라고 합니다. 유리가 강렬히 거부하자 유리의 손이 토끼 인형처럼 변하는데 심지어 점점 유리의 몸을 침식하기까지 하죠. 유리는 화장실로 숨어서 온 몸으로 저항해보지만 몸이 변하며 목이 360도 돌아가는 끔찍한 짓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안간힘을 쓰며 목걸이를 끊어내자 빙이 됐던 토끼 인형의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고 거의 다 됐는데 아쉽다면서 사라지는 토끼 인형의 원혼. 그 후 연락을 받은 엄마가 유치원에 와서 유리는 조퇴를 하게 되는데 집에 가는 중 유리에게 어제 봤던 토끼 인형이 많이 싸졌다면서 새로운 토끼 인형을 갖고 싶냐고 묻는 엄마. 유리는 한순간 기쁜 표정을 지었다가 아까 있던 일이 기억났는지 그냥 안 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빨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엄마. 샌드백 토끼가 엄마 몸에 들어와서 유리를 시험한 거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거북이는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자기 혼자만 뛰어갔어. 게다가 거북이의 친척인 자라라는 녀석은 토끼의 간을 용왕님에게 바치려고 했지.